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죽이 먹었네. 이거 사람 입 같아. 아, 좀 크다, 이거. 와. 조금만 잡고.
예, 저녁은 간단히 김치찌개 시켰습니다. 야,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는 거 보이시죠? 예, 아주 여기 사모님이 음식을 아주 잘하십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저녁 식사 김치찌개 아주 맛있게 했어요. 이렇게 얼큰하고 맛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커피 타임. 잠깐 쉬었다가. 예,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렇게 날씨가 흐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불볕더위인데 지금 아주 저녁 때도 선선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야간 요거 좀 쉬었다가 다시 2차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야간에 이제 야간 낚시 한번 해봐야죠. 야간 낚시에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간 끼에 캠이 달아가지고. 예, 몇 마리 잡았는지 하고 결론은 2탄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아자, 2차전. 아자, 아자, 많이. 잘생겼네. 빨방진낚시터. 예, 오늘까지 낚시 열심히 했고요. 예, 지금 조과가 엄청 좋습니다. 예, 어우, 42마리. 예, 42마리 잡았고요. 어우, 지금, 예, 지금 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다 좀 펄펄하고요. 여기는 그냥 오로지 붕어밖에 없습니다. 예, 아이고, 예, 어우. 예, 쌍방진 낚시도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 3년 전에 리뉴얼을 했다고 하는데요. 낚시터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굉장히 깔끔하셔가지고, 뭐, 이런 구석구석에 이제 진짜 거미줄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샤워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뜰찬물도 잘 나오고요. 아주 조가도 좋고, 아주 낚시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인실이 지금 요 라인이 첫 번째 들어와서 이쪽이 다 2인실이고요. 예, 요쪽 좌측에 있는 쪽도 2인실, 6개 방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3, 4인 방 있고, 저쪽 후퇴 쪽은 노지 스타일로 해서, 예, 이제 마음껏 앉아서 하시는 거고, 저쪽에 또 1인실, 우측으로 쫙 되어 있는 게 20칸이 있습니다. 예, 1인실 좌대 방이고요.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5,000평 된다는데요. 저쪽에 넘어에도 또한 똑같은 저수지가 있는데 그쪽은 낚시를 못하고요. 이쪽에서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많이 잡았고요. 그래도 예, 여기 꼭 쌍방진 낚시터 와서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